말리지 사실께는 짱구야, 너 만화에서 나오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빠님 참, 아직도 날 어린애로 본다니깔. 유튜브 친구들도 이런 건 안 한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한글날이고요. 유튜브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오늘 보여드릴 신격살이는 네 물개 쿠션이라고 엄청 이쁜 바다 표범이 있는데요. 성능이 900원짜리가 아닐 만큼 개사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를 메인 주제로 최근에 어비스 타이런트 악세가 많이 풀렸는데요. 이유는 바로 어비스 다크니스라는 상위 호환인 악세를 900원짜리 상자에 내놨기 때문에 많이 풀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옛날에 풀었던 로튼 플러까지 오늘 전부 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기 하다 제발. 야, 2900원짜리 메인 악세 타이런트를 저 땅으로 뿌리는 거 보면은 진짜 이 게임도 철판 깔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타이런트 먹으려고 을과를 질렀는데, 예? 민준이가 을과를 질렀는데 말이야.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뭐 뜨면 좋은데, 그래도 다행히도 오늘 마일리지를 전부 다 구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져가지고, 네, 오늘 편하게 까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드하게 스킵! 자, 일단 이렇게, 네, 마무리로, 물개 쿠션 빼고는 안 떴는데, 상관없습니다. 900원짜리 상자가 오늘은 웬일로, 네, 정가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메달샵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바로 구매해줍니다. 다크니스는 100개로 구매할 수 있고요. 옛날에 뿌렸던 로튼 플라워도, 네, 100개로 구매할 수 있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소드 위프 블리자드, 혹은 뭐 코볼트 이런 것도 다시 팔 수 있네요. 네, 아무튼 그럼 이제 실전편 리뷰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리뷰편으로 뵙게 됐네요.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세리는 마일리지 40개는 에헤헤헤헤. 자, 그러면은 리뷰편으로 뵙게 됐네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악세사리는 마일리지 40개로 구할 수 있는 바다 표범이라는 악세사리네요. 되게 귀여운 바다 표범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악세사리 성능은 매우 좋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기술은 우선은 기본기 안 변하고요. 변하는 기술부터 보여드릴게요. 채트시! 네, 귀여운 바다 표범. 오늘은 이거다. 후쿠쿠쿠. 네, 귀여운 바다 표범을 이렇게 전방으로 던지는데요. 여기서 좋은 점은 세우기 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띄운 다음에 세우기를 하면은 1타에 타격을 받고 2타에 세워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세워지는 판정이 얼리면서 세우는 판정이라서 제가 이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세우고 뭐 공격을 하던 기술을 넣던 일단 제가 이득입니다. 상대 공격보다 무조건 빠르게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술은 ZX입니다. 네, 이 귀여운 바다 표범을 두 번 휘두르는데요. 이 ZX를 1타에서 1타 누른 상태로 XC를 넣으면 파생기가 넣어집니다. 그리고 뭐 다시 이렇게 세워서 콤보를 해야 되고요. 거리가 조금 되면은 세운 다음 콤보 되고요. 끝난 다음 Z식을 세우고 이런 식의 콤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술 가볼게요. 다음 기술은 대시 필살기 있고요. 귀여운 바다 표범을 공중에 던져서 굴려버린다네요. 그리고 네, 이 굴러가는 판정만 맞추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점프 필살기. 네, 이렇게 잠시 얼어붙은 후에 이 지면이 파괴되는데요. 이 파괴되는 지면은 네, 가불이라네요. 콤보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추가했다 확실하게 잘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필살기입니다. 네, 귀여운 네, 바다 표범이 냉기 브레스를 날리는데요. 브레스 범위는
네, 대충 이 정도고요. 참고로 가드 불가입니다. 스피드 느릴 경우 무한 콤보예요. 네, 성능이 이렇게 됐고요. 실전에서 얼마나 좋은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악세로 가시죠.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악살이는 어비스 다크니스라는 악살이고요. 어비스 타이런트와 똑같은 성능을 가졌다 생각하지만 어비스 타이런트와 다르게 네, ZX가 한 번밖에 안 나갑니다. 하지만 커맨드 XC라는 기술이 생겼는데요. 이 커맨드 XC 기술은 기존에 ZX를 약간 수동으로 발동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시 X 후에 커맨드 XC, 커맨드 X 후에 커맨드 XC가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가 해본 결과 거의 되지가 않네요. 낱내기 없는 것도 불구하고 이 커맨드 XC는 기존의 필살기를 네, 수동 카운터로 발동시킨 다음 되는데 왜 안 쳐맞는 거야? 이거 왜 안 맞는 거야? 내가 느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난 느린 거 아니야. 왜 안 맞지? 그리고 변환 기술은 네, 대시 필살기 모으기 딱 그 약간 이렇게 변한 것 같고요. 데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냥 끝! 없습니다. 네, 커맨드 XC 좀 추가한 것 밖에 없는데 별로예요. 다음 악세 갑시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악살이는 로튼 플라워라는 악살이고요. 옛날에 900원짜리 메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못 뽑아서 조금 화날 때가 있었네요. 기본 성능을 말씀드릴게요. ZX 기술을 맞추거나 필살기를 맞추면은 머리 위에 이 꽃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 꽃 모양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기력을 3회 사용할 시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만화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로튼 플라워 같은 경우는 이 꽃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화 3회를 쓰면은 무조건 터지게 돼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참 좋고요. 상대가 만화를 안 써도 ZC를 맞추면은 이렇게 강제로 발동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변화는 패시브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필살기가 날라가기 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안 날라갔는데 평소와 다르게 많이 날라간 게 보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플러스된 상향대 악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평가하도록 할게요. 아다 출발!